예,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료 폐지까지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실망의 목소리가 있죠. 하지만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아니,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하를 강요하느냐?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신요금 인하 방안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심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한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핸드폰 살 때, 우리 핸드폰 사줘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통신사 2년 동안 이용 약속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 주죠. 네,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혹은 이제 단말기 그 가격 인하 비용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2년 동안 쓰는 거에 대해서 요금 할인을 해주겠느냐, 이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선택 약정 통신사랑 계약 할인인데요. 맞을 때 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받으실래요? 아니면 2년간 우리 통신사 계속 쓰는 걸로 약정하고 요금 할인 받으실래요? 이렇게 선택하세요 하죠. 네. 이 자격이 되는 게, 첫 번째 핸드폰을 신규 가입할 때, 신규 단말기를 살때 그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과거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예. 24개월 다 지나서 이제 약정이 풀렸어요. 으흠. 근데도 여전히 단말기는 쓸만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통신사와 다시 재약정하겠다 할때또2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하. 해서 지금 대상자가 한 1900만 명 정도 돼요. 예. 이분들한테 20% 할인해 주던 걸 25%로 올린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으로 일시불로 받았던 분들은 빼고, 네. 2년간 통신 요금 제가 그 약정하고 할인받겠습니다 했던 분들 20% 받던 걸 25%로 올리고, 네. 이게 다 끝나가지고 지금은 그냥 원래대로 내고 있는 분들이, 아, 저 다시 2년 약정하겠습니다, 이 통신사랑. 이럴 경우엔 또 이분들도 25%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지금 제가 이제 20% 할인을 받고 있어요. 2년 약정 기간이어서. 네. 그러면은 이번에 법 시행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25%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12%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20%로 올렸고 다시 25%로 또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과거의 전력을 보면 이게 위약금이 결부가 돼요. 예.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아지진 않고요. 예. 저 지금 20% 받던 거 25%로 높이겠습니다라고 아, 해야 신청을 해야 본인의 되는 사표 의지가 거군요. 있어야 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단말기 보조금을 일시로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 제외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제외되는 거고. 자,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뭐냐면, 65세 이상자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 아들, 또 저소득층들한테는 월 11,000원씩 요금 깎아주겠다. 이건 네.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자층, 어르신들. 고령층의 어르신들은 이제 사실 통화량이 많진 않잖아요. 예. 네,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항상 높은 요금제, 그 평소 통화량보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기가 통신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인지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담이 크고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11,000원씩 요금 감면하기로 한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근데 여러분,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본인만 벌 경우에는 119만 원, 부부 합산해서는 190만 원 이하가 돼야, 예,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보는 게 됩니까? 정부는 연 4조 6천억 원의 경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 네. 어르신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요금 감면이 될것 같아요. 그게 예. 5천억 정도 되고요. 네, 선택 약정 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도, 약 1,000만 명 정도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예. 사실은 1,000만 명이 더 혜택을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고 있어요. 홍보 부족이나 내지 인식 부족으로요. 예.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통해서 또 많은 통신비 절감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대표적인 공공시설물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조금 속도도 느리고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하철 와이파이 조금 쓰다가 조금 답답하면 다시 데이터 통신으로 맞아요. 전환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뭘까 장밋빛으로 요금
절감 효과를 그려놔서 4조 6천 원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4조 6천 원억 정도 혜택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우선 이것부터 좀 여쭙게요.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시민단체 연대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어제 발표 듣고 아,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이다. 결정 뭐 어떻게 평가 내리셨어요? 네. 네, 그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특히 이동통신이 이제 없을 수가 없는 모든 필수제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여러 가지 불만과 다음에 요구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모든 이용자가 다 금액으로 인하해달라고 했던 게 국민의 요구였던 것 같아요. 뭐 특정 계층이나 아니면 인하 효과가 난다. 뭐 예. 공공 와이파이 이렇게 하면 인하 효과가 난다. 이런 거 말고 과거에도 예. 그런 거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요구했던 게 통신비 인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기본료 만천 원 인하해달라는 거였고 또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신 사항이었고 예. 해서 많은 사람들 요구했는데 그게 결국 관철되지 못해서 실망이 엄청 크죠. 기본료 폐지. 그러니까 만천 원이랑 기본료를 그냥 일괄적으로 폐지해라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 막 하는 거 말고 그냥 기본료 깨끗하게 만천 원 폐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공약이었고 사실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로서는 지금처럼 복잡한 인하 방식이 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 평가고요. 네, 맞습니다. 예, 왜 안 된 겁니까? 사실 정부가 노력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네. 네, 이제 저희는 통신사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3조 7천억이 되는 엄청난 이익이 남겼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7조 6천억이 되는 7조 6천억이나 되는 과도한 마케팅비까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 이제 감가상각 그러니까 망 설치 비용 회수는 또 비용으로 처리하고서도 남는 이익과 마케팅비가 이 정도예요. 예.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경영 효율화까지 가면 저희는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정부 특히 미래부가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을 결국 굴복한 것 같아요. 결국은 통신사는 근데 주장이 뭐냐면 아니 사기업에다가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할 정부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자꾸 강요를 하면 지금 5G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 호소를 하고 결국 어제 발표 안 가지고도 소송을 간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휴대전화가 어떤 재화를 바라보느냐의 시각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시각차요? 네, 재화나 서비스는 차치제에서 보통제 다시 필수제로 넘어가는 단층 과정을 거쳐요.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카폰으로 상징되는 굉장히 사치품, 부유층 전유물이었다가 그랬었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되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잖아요. 예, 예. 거기에다 경쟁제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겨서 다시 삐삐를 쓰거나 아니면 무전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수제 지위에 오르면 그만큼 공공성 강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겠 마련이에요. 예. 뭐 도시가스나 내지는 버스나 택시도 전부 다 민영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필수제다, 공공재다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정부에 많은 통제가 있어서 뭐 가격 조금 올릴 때마다 뉴스에 나오고 정부가 예. 이 가격 올리는 것이 합당하냐 마느냐 이렇게 또 심사도 하잖아요. 버스 그렇죠. 네, 이동통신도 거의 그 정도 반열에 오른 거죠. 예, 예, 예. 그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사기업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기본료 폐지까지 가려면 갈 수도 있었다고 보세요? 그럼요, 가려면 갈 수도 있었죠. 아니 근데 이게 뭐 법적 대응까지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네.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 강요하기가? 네, 일단은 통신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다시 말해서 허가 사업이라서 예. 허가 요건이나 내지는 주파수 경매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결부시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기본료가 과거 96년에 27,000원이었다가 지금 현재 11,000원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됐는데 예, 예. 인하됐을 때는 통신사와 정부가 합의로 그렇게 조금씩 인하했어요. 그래서 지금 11,000원이 된 거고요. 예. 그거는 지금 유효해요. 음흠.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기본을 없앤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혹은 기존 요금제를 인상했을 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본료 지금도 폐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없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란 말씀.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자 열어놓고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죠. 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였습니다.